여러분, 갑자기 쌩얼을 보여드려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쌩얼인 이유는요,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어서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케이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16 프로로 바꾼 지 조금 됐는데 지금은 에이블리에서 산 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 성격상 요런 케이스로는 약간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다 차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개구리 케이스를 샀다가 아주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케이스를 하나 샀는데요. 케이스를 샀는데 고무로 시작을 했으면 다 고무 케이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뒤에 이거 뭐냐고요. 이 개구리 반절 어디 갔냐고. 왜 이렇게 나풀거리냐고. 그때 알리에서 개구리 케이스를 샀었는데 이번에도 개구리 케이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삼성 케이스만 그렇게 반절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은 과연 제대로 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개구리 케이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일본에 가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케이스가 아주 제대로 돼 있다면 개구리 케이스로 바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모에서도 몇 개 산 거 있거든요. 그건 아직 안 왔는데 알리에서 온 거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알리에서는 지금 두 개가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케이스랑 거의 흡사한 이런 느낌으로,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거랑 너무 똑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색깔은 생각보다 좀 칙칙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좀 튼튼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되게 무난한 거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결혼식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미팅 가야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차분해 보여야 될 때는 약간 요런 케이스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요런 거 하나쯤.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엄청 화려해 보이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 나한테만 화려하지 않은 케이스인 거지. 나한테만 화려하지 않고 지루하고 진부하고 우울하고 우울한 그런 케이스인 거지.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개구리 눈깔이랑 그 다리 부분이 약간 만져지거든요. 그래 이렇게 생겼어야지. 반절만 오지 말고 이렇게 완성품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었어야지. 이게 맞지. 이게 정상이지.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오빠요 여러분, 저 드디어 개구리 케이스 손에 얹었어요. 어때요? 진짜 귀엽죠? 여보세요? 앞부분도 이렇게 눈가리가 이렇게 있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눈가리가 있는. 그때 샀을 때는 요만큼 반절밖에 없어서 앞에 눈가리가 없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찰랑거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얘는 찰랑거리지 않고 다리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얘는 왜 이렇게 나풀거리게 이렇게 반절만 이렇게 슬라이스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냐고요. 아니 전화 받을 때마다 여기 나풀거리잖아요. 이런 개구리 케이스를 한번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아 근데 여행 다닐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여행 다닐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 개구리 케이스 끼고 갈지 이거 끼고 갈지는 여행 가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여행 갈 때는 좀 편해야 되니까 좀 고민을 해보고 어쨌든 개구리 케이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개구리 케이스를 드디어 정상적인 개구리 케이스를 손에 얻었어. 드디어 아이폰을 손에 얻어야만 개구리 케이스를 얻을 수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온전한 개구리 케이스를 얻으려면은 아이폰으로 바꿔라 이 말이죠. 예. 네. 다. 안녕. 안녕. 핸드폰 케이스를 마저 까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단발인 이유는 잠깐 붙임머리 휴식기여가지고 잠깐 떼고 있었고요. 알리에서 하나 더 왔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알리 저번에 하나 안 왔었나봐요. 그거랑 테이블에서 시킨 것들이 왔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온 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제가 공포게임 틀어놔가지고 무슨 목소리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수탁님 목소리입니다. 뚜껑은 좋아. 너무 진짜 아이폰이 확실히 갤럭시보다 케이스가 예쁘게 나와요. 이건 진짜 팩트야.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예쁘죠? 심지어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막 다 붙어져 있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심지어 여기 거울임. 이거 거울임. 아니 키링까지 보내주는 미친 거 아니에요?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이건 키티 키링입니다. 약간 키티 짭처럼 생기긴 했는데 구멍이 없는데요?
구멍이 없는데 이걸 어디다 달라고 준 거야? 지금 제 핸드폰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개구리 케이스를 붙여둔 상태고요. 그냥 너무 귀엽잖아. 그냥 너무 귀엽고 깔끔하고. 네, 너무 괜찮은 케이스네요. 이게 그래도 개구리 케이스보다 좀 더 저 자신을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제가 저 개구리 케이스 끼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대체 뭐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제 마음에 드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딱히 해명을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요런 뭐 일정한 귀여운 케이스입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고요. 열어볼게요. 첫 번째 이거. 아니 이것도 키티 케이스인데요. 키티거든요? 뭔가 근데 너무 지금 집이 비춰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끼우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리본, 키티 리본 모양 케이스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앞모습은 이런 느낌인데 되게 뭔가 단단하고 되게 고정력이 되게 좋아서 뭔가 좋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진짜 리본도 샀거든요? 은색이 조금 단단한 버전이라면 얘는 그나마 조금 말랑말랑한 버전인데 얘가 조금 더 싼 티 난다. 근데 얘가 진짜 괜찮다.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귀엽다! 여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키티 그 리본 케이스 써요 저. 좀 데일리한 여러분들도 좀 낄 수 있을 법한 케이스를 사봤는데요. 그냥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서 마음에 안 든다 벌써. 이렇게 생긴 케이스인데요. 진짜 너무 평범하죠. 너무 평범해서 약간 열받아요. 모든 케이스들을 다 껴보고 질렸을 때 너무 낄 게 없다 할 때 이거 하루 정도는 좀 기분 전환으로 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굳이 낄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붕어빵 관련된 어떠한 거를 좀 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붕어빵 케이스를 사봤습니다. 아, 키링도 있어요. 엄청 귀엽죠? 이렇게 끼고 다니는. 근데 얘는 실물이 더 안 예쁘다. 얘는 사진이 더 예쁜 것 같아, 뭔가 느낌. 겨울에 붕어빵 느낌으로다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예쁜지. 근데 겨울에 기분 전환으로 붕어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 수타님 진짜 팬이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 케이스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고양이 또 고양이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네 그냥 이런 케이스고요. 와 근데 이 케이스 그렇게 예쁜지도 모르겠어 실제로. 예쁜가? 예쁜가? 예쁘네. 뭐 이 정도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에이블리에서 거의 2만원대에 팔더라고요. 근데 테무에서 이거 5천원이거든요? 미피 케이스 이거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게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지 잘 모르겠어. 아 진짜 귀엽죠? 너무 괜찮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 한국에서 진짜 비싸게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테무에서 사세요. 나 이런다고 또 막 딱 댓글에 또 이런 거 달 거죠. 뭐 중국 어쩌고 막 우리나라에 무슨 뭐를 방해하는 막 그런 댓글 많이 다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더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 테무에서 훨씬 싸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피 케이스. 너무 귀엽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거의 한국에서 파는 것만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얘가 키티 정품인가 봐요. 되게 비싸요. 거의 2만 원 돈 주고 샀거든요. 태닝 키티가 조금 유행이잖아요. 태닝 키티. 뭔가 하와이 느낌 나는 태닝 키티 케이스를 한번 사봤고요. 얘는 확실히 뭔가 좀 돈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퀄리티가 이렇게 있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케이스 쇼핑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